전혀 뭐 자기 개인의 꿈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겠네요. 참 꿈이라는 게 꿈이란 게 애매한 게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.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꿈이 뭐예요라고 묻는데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.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면 100% 오모직으로 군대를 가요. 군대에서 청춘을 다 보내는 거죠. 10년에서 13년이니까 거의 10대 때 가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, 20대 후반에 대부분 제대를 하니까 거기 다 갔다 오면은 북한은 나라에서 직업을 다 정해서 해요. 이렇게 나라에서 정해진 직업에 가서 다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학교를 졸업하잖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를 뭐 이런 거 빼고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는 사람도 빼고 이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. 일을 안 하면 무직인 거예요. 무직이면은 감옥에 보내요. 감옥 같은 데 그 북한은 노동 단련대라고 하거든요.